미국 형님과 시청권을 아, 그저 전화통화권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때 그 하셨어요. 답을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받았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쓰셔가지고 한 분은 사실 너무 야박할 것 같아서 예. 두 분을 두 분을, 해자. 아, 두 분을. 두 분을 해자라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또 손을 펴고 기꺼이 또두 기꺼이, 예. 분을 당연하죠.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분씩 두 분, 말이 30분인지 더 길어질 더 가능성이 길어질 수 있죠.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말씀을 구독자 여러분 드리고. 끝까지 우리 미국 형님 그 전화 잘안 끊어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제 팁입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물어보세요. 아마 도움이 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거를 이제 전화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한테 맞는 게 뭔지 제가 한번 알아볼 예, 두 분인데, 두 분인데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우리, 리키님, 리키? 유튜브, 리키. 지금 어나운스를 하시는 예, 거예요?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짜자자자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확 하면 안 돼서 뭔가 좀 너무 좀 그러면 안 돼. 예, 그렇지. 리키님과 또 주리킴님, 예, 두 분. 예, 리키죠? 리키, 리키, 예. 두 분,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두 분, 리키님하고 주리킴님께, 아마도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분께 미국 형님 통화권, 그 재무상담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게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리키님, 또 주리킴님,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거기 연락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해도 되는 말씀하세요. 거죠? 예. 말 끊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답은 투자란 무엇인가의 투자란 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뭐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투자는 인생이다라고 저 얘기를 제가 많이 자주 합니다. 항상 동반자처럼 옆에 끼고 자식처럼 딸처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지. 지금 미국 투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는 따로 있고 뭐 부동산 하는 사람 따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인생이고 자기가 함께 한 동반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그 일대 비슷하게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예. 리퀴님과 예. 주리킴님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낸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미국 형님이 언급하신 가장 안전자산은 무엇인가? 정답은 주식이었어요. 미국 주식인데 왜냐면 안전자산은 보통 금, 채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가장 안전자산 주식이다라고. 근데 조금 클래리피케이션 정리를 해드려야 예, 될것 같아요. 정리를.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 저희가 투자자 관점에서 파이낸셜 상에서 예. 금융이라는 전통적인 학문으로 따져볼 때는 주식은 아니죠. 현금이죠. 또는 이제 US Treasury나 제일 리스크가 적은데 근데 왜 미국 주식을 어디다 비교하냐?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안전하다.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처럼 대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예. 뭐 안전하지는 않죠. 뭐 그렇죠. 리스크가 리스크 있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처럼 생각해서 집안이 뭐 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어떨 때 안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롱텀으로 투자할 때는 용돈으로 투자하면은 그만한 보상이 오죠. 그 이상의 보상이 올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게 뭐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 저희가 역설적으로 사실 그렇죠.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그리고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게 뭐 저도 이제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은 게 저희 더 밀크의 미국 형님 채널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